머리카락이 끝에가 갈라졌어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갈라진 거? 평상시에도 잘 갈라져요? 아니 근데 제가 고데기도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고데기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폼도 안 하고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탈색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머릿결이 빗자루가 돼서 아무리 자르고 안 건드려도 돌아오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드라이가 쉬워요? 잘 빗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샴푸만 해도 머릿결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땐 과하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샴푸만 해도 머릿결은 엄청 좋아진다. 데일리로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 샴푸를 하는데 머릿결이 좋아진다. 한 번만 해도 와 이거는 살롱에서 클리닉 받은 것만큼 좋다. 한번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오. 안 나와요. 얘가 굉장히 고농축입니다. 성분이 86가지 정도 엄청 많이 들었죠. 표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품에 표시를 안 하고 상자 안에다가 다 썼어요. 86가지를. 그 다음에 얘가요 두피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줘요. 그리고 볼륨도 빵빵하게 살게 해줍니다. 얘 샴푸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유리알이 되는 거예요. 향도 끝내줘요. 향 이따가 직접 맡아보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딱 세 가지를 쓸 거예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큐보 헤어 180 입니다 얘는 180도의 열도 이기는 막강한 미네랄 오일이에요. 리포점 미네랄 오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액상은 저희 특허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얘를 뿌리고 나면은 갈라진 머리가 이렇게 살짝 붙는 그러한 효과도 나고요. 그 다음에 두피도 엄청 깨끗해져요. 얘를 또 쓰게 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아이들이 그거는 정확합니다. 당겨보면 안 끊어지고 단단해져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한번 두피 한번 그 하기 전에 찍어보실래요? 한번 얘를 뿌려서 여기다 비벼놓고 카메라를 다시 비춰볼게요. 짠! 샥!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제가 이 부위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유리알 짠. 네. 자 이제 마음껏 시술할게요. 자 큐보 헤어 180으로 두피 케어를 해줄게요. 머릿결은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큐보 헤어 180을 사용할 때는 두피에 도포를 해주셔서 두피를 마사지를 가볍게 2-3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피를 잘 마사지 해줄게요. 우리가 보통 오일을 두피에다가 바르면 답답하죠? 끈적거리고 그러니까 느낌도 이렇게 숨도 못 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산뜻하고 산뜻해. 그러니까 얘가 민트가 들어간 애가 아닌데 아무 향도 없고 근데 두피가 산뜻해요. 왜냐하면은요 때를 밀면 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산뜻해요.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를 해서 모공을 굉장히 딥클렌징해요. 이제 머리 결에 뿌릴게요. 이제 갈라진 머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가 지금 머리카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네. 자, 얘가 이래요. 굉장히 반사빛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윤기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안에 채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끊어보세요. 오, 벌써 단단해지네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신기한데. 단단해진다 그랬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흡수율도 굉장히 빨라요. 이해됐죠? 네. 자, 이제 두피
엄청 힐링 될 거예요. 시원하고 두피도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되게 촉촉해지고 단백질이 모발과 두피에 꽉 찰 거예요. 그리고 두피하고 모발에 필요한 미네랄도 꽉 찰 거예요. 네, 얘는 아로마예요. 아, 이거 약간 그런 향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로마 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향도 내추럴 향. 천연, 자연. 자, 그 다음에 두피에 굉장히 힐링감. 샴푸를 하기 전에 두피 모발을 180과 유리알 세럼 트리트먼트로 지금 클렌징 두피팩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모발팩까지. 아, 진짜 시원해요. 그쵸. 청량하고 네. 시원하고. 자, 그러면은 샴푸실로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샴푸실로 고! 트리트먼트로 두피팩을 하고 다 마사지를 하고 나서 뜨거운 물로 완전 때려 끼는 거예요. 지금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미용실을 가도 솔직히 이렇게 머리 감겨줘요? 아니요. 그쵸? 네, 그냥 평범한 수죠. 아, 저희 하얀 눈꽃가루 살롱들은 다 이렇게 감겨줘요. 좋겠죠? 네, 완전 사랑 듬뿍. 네, 사랑 듬뿍. 지금 봐봐, 되게 빗질이 잘 되죠? 네. 오, 완전 다른데요? 머리 감았을 때 네. 어때요, 보통? 뭔가 엉켜있죠. 근데 지금 완전 거의 비단 느낌 마냥. 샴푸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두 번. 펌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샴푸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근데, 자, 볼게요. 샴푸도 트리트먼트예요, 저희는. 얘도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샴푸는 저희가 피부 자극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피부 자극도 그 다음에 유해 성분 이 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샴푸로 이렇게 클리닉을 하듯이 한올한올 빗질을 하면은 머릿결이 더 좋아져요. 자, 샴푸가 머리카락에 닿고 나면은 빗질이 더 잘 되죠. 미네랄 스파예요. 지금 하는 동작이 모발 모근 뿌리를 살려요. 지금 이제 모델분은 두피가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깨끗하게. 자, 이제 빗질 당연히 잘 될 거고 아까도 잘 됐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볼륨. 이거 축 처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볼륨. 자, 볼륨 보이세요? 볼륨. 네. 오늘은 이렇게요. 저희가 홈클리닉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살롱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샴푸 클리닉입니다. 샴푸 클리닉을 고객한테 시술을 해서 드라이를 해드리고 나면은 미용실 원장님들의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스파클리닉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저희 하얀 눈꽃가루를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아픈 케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익한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